안녕하십니까. 통박사 조병호입니다. 제사장 나라와 제국을 통으로 성경 역사와 세계 역사를 통으로 보며 결국 제국들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를 도구로 사용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 경영을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경과 5대 제국, 아수르 제국과 성경, 엘리야, 엘리사, 아모스, 호세아 선지자와 아수르 이야기입니다. 성경과 5대 제국 책 85쪽에서 90쪽의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가장 어렵다고 여기는 부분이 바로 예언서입니다. 예언서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전하는 내용으로 현재와 미래가 동시에 전해지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예언서가 어렵다는 것은 예언서 공부에 시간을 그만큼 덜 투자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아주 쉬운 책은 한 번만 읽으면 대략 누구나 다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쉬운 책은 스테디셀러가 되는 경우가 드뭅니다. 한편 대학에서 학생들이 전공으로 공부하는 책들은 대부분 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부할 맛이 나는 것이지요. 한 번만 읽으면 다 이해되는 책을 일부러 공부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예언서는 공부할 맛이 나는 책입니다. 어렵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해하지 못하도록 써서 주신 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언서는 선지자들의 예언과 그 속에 제국의 역사가 함께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어렵습니다. 워낙 스케일이 큰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예언서를 포함한 성경 전체를 읽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끝내 이해하지 못할 책을 주실 리가 없습니다. 일단 예언서는 그 전제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기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예언자는 하나님께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급하실 때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고 공부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경은 공부해야 하는 책입니다. 영어하면 공부, 수학하면 공부, 바로 이어서 생각나듯이 성경하면 공부가 함께 생각나야 합니다. 성경은 어려서부터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시간까지 읽고 또 읽고 공부하고 또 공부해야 하는 놀라운 책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보물창고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은 200여 년간 나라를 유지하면서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7번의 쿠데타를 통해 19명의 왕들이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19명의 왕들이 하나같이 다윗의 길이 아닌 여로보암의 길로 나아갔다는 것이 불행입니다. 특히 아합왕의 아버지 오므리 왕은 사마리아를 북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은 왕인데 그의 죄악이 얼마나 심했던지 하나님을 노하시게 만들 정도였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립니다. 그는 은 두 달란트로 세멜렉에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습니다. 오므리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는데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합니다. 선지자가 등장했다는 것은 일단 그 시대가 악했다는 증거지요. 오므리 왕과 아합 왕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의 악정이 계속되는데도 불구하고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엘리사가 엘리야의 뒤를 이어야만 했습니다. 아합 왕이 통치하던 때에 아수르는 제국주의의 야망을 꿈꾸며 살만에셀 3세가 유보라데 강을 넘어 세력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북이스라엘은 다메섹과 하맛 3개국의 힘을 합하여 아수르를 견제합니다. 북이스라엘과 다메섹과 하맛의 3개국 연합국은 아수르와 카르카르에서 큰 규모의 전투를 벌였는데 이 전투에서 3개 연합군이 승리를 거둡니다. 이때 아수르는 3개 연합국 중에 북이스라엘 사람 아합이
2,000대의 전차와 1만 명의 군사를 보냈다는 사실을 발라와트에 있는 궁전 비문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비문은 현재 대형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변국들에 비해 북이스라엘의 경제력과 군사력이 상당했었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므리와 그의 아들 아합 왕 때에 북이스라엘은 경제력이 상당한 수준에 있었습니다. 이때 아합의 부인 시돈의 공주 이세벨은 온 나라를 휩쓸며 바알과 아세라 산당을 짓고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야와 각을 세우고 엘리야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니 엘리사가 엘리야의 뒤를 잇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때문에 엘리사가 그의 스승 엘리야를 붙잡고 엘리야가 가졌던 영감의 갑절은 가져야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간절히 요구했던 것입니다. 엘리사가 요구한 두 몫의 영감은 엘리사가 욕심이 많아서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시대가 그렇게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다는 현실 때문이었습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마라 물을 치자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넙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말합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에 두 몫이 내게 있게 하소서. 그러자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고 있던 그때 불수레와 불말들이 그들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엘리야와 엘리야가 가졌던 영감의 두 몫을 받은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죄악의 길에서 도대체 나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가 바로 드고아의 목자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아모스 1장 1절입니다. 유다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아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다.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의 죄악들을 말하며 회개를 촉구합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의 부자들의 경제 상황은 최상이었습니다. 부자들은 여름과 겨울에 지낼 별장들을 지어서 더위와 추위를 피해가며 최고급 바산의 소고기를 먹으면서 가난한 자들의 이불과도 같은 겉옷까지 빼앗아 추운 밤에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온 나라는 우상으로 가득하고 하나님과는 담을 쌓고 살아가면서 선지자들의 말에는 콧방귀도 뀌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의 마음이 타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에 또다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이번에는 북이스라엘의 잘못을 삶으로 보여줘야 하는 사명을 가진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호세아 1장 1절입니다.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BC 8세기에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에는 아모스와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시고 남유다에는 이사야와 미가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이는 BC 8세기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아프시게 했던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아수르 제국과 성경, 아수르의 식민지 정책과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 그 다음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회복이 돼. 이런 놀라운 제사가 바로 이 속죄제사예요.